안녕하십니까. 백날 토론의 손석희입니다. 자, 얼마 전 우리 청소년들에게 괴담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 떠도는 괴담, 바로 이 괴담, 과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토론 나눠주실 패널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YS는 안말려의 저자이시죠. YS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이대한 국민 여러분, 오늘의 주제 괴담. 괴담, 괴담. 그러니까 괴담. 괴담. 괴담은 이 IS가 확실히 정식시키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옆자리에는 김동굴 명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하는 말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김동굴이다. 예. 그리고 맞은편에는 무가당의 강유미 의원 나와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터넷 농객이시죠. 예, 안어봉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어봉입니다. 예, 그리고 시민농객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느 사회에나 이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이 불안한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괴담이지요. 예. 지난번 광우병 때도 미국서는 모두가 광우병 수다. 이렇게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냈고요. 경제 지표가 조금만 달라져도 유가 대란, 환율 대란, 수출 대란 이렇게 괴담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응? 불안이나 부추기고. 그게 부추기는 거. 아니, 자네가 그렇게 떴어? 어? 요새 그 검색어 순위 몇인데? 어? 야, 이러다가 이 친구한테 내가 밀리겠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서 좀 이따가 뭐 IS 뭐... YS, YS. 어? 당신도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IS 안물 같네, IS 아병설, IS 아유. 꼴까닥 이렇게 퍼진다고. 이런 게 다 괴담이라고 이게. 자, 알겠습니다. 뭐 근거 없는 루머가 이 괴담의 실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지요. 에, 내 때에도 이런 괴담은 억수로 괴담, 많아. 괴담, 괴담. 시끄러! 그런 괴담이 억수로 많은 내 때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 땅바닥을 쳐갖고 IMF로 들어간다. 이런 괴담이 있었어. 예. 진짜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내 때야? 언니는 아주 좋아. 친구 때 아니었어? 뭐야 이게 지금? 어? 제대로 알지도 뭐야? 못하면서 지금? 어, 뭐야? 시끄러! 이게 뭐? 그래도 말이야. 내 때에는 내가 한 게 억수로 많다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표 대표 시끄러! 대표적으로 그 금융 실명제 이걸 딱 해갖고 이 돈 세탁하는 것들 이걸 싹 다 잡아들였다고 내가. 그때 대기 아드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현철이? 현철이가 제일 처음이었나? 에이. 아싸 일빠! 그게 자랑이냐? 에이그. 아유 이게 뭐야? 뭐야? 꽤 못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괴담이라고. 이 뉴스에도 났었는데 그 홍콩 할매 귀신 그거하고 빨간 마스크 괴담 이게 싹 퍼져갖고 아들이 무서워갖고 밖에를 못 나갔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 괴담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 홍콩 할매나 빨간 마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예. 괴담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예. 술값 30만 원, 아가씨 봉사료 3만 원씩. 예? 너의 자료, 내가 얘기했어! 이거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그런 통계 자료, 그 둘째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이 사실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괴담이에요. 예? 지난번 미네르바가 설령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단속할 필요성이 있었던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아 이거 질대한 소리 하고 있어. 예. 잘 나가다가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니 옆길에 빠지고 있어. 이 괴담 중에서도 말입니다. 이 제일 재밌는 게 학교 괴담입니다. 학교 괴담? 시끄러! 학교 괴담. 이 유관순 누나 얼굴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이런 괴담이 있었고 그까고 또 이순신 동상이 밤마다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책 읽는 동상하고 맞짱을 붙는다 이런 괴담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 칼을 거꾸로 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에이 그게 뭐니 그게 어? 이 괴담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엘리베이터 계담이 최고입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분명히 혼자 탔는데 정원 초가음이 막 삐 하고 막 울려. 그리고 엄마랑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아우 난 지금 생각해도 막 강희연 나 여기 닭살 돋은 거 봐 여기 어? 닭살 돋았어. 내가 아직도 강유미로 보이니? 아 일단 예 안호범 씨 왜 그러시지? 쌌습니다. 이게 뭔 얘기야? 아이 저렇게 못됐어. 이게 화장실이야 뭐야 이게. 그 어찌됐든지 간에 이 대담을 이거를 함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혁명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 예전에 그 통합혁명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 뭐 나라가 망한다 싹 다 굶어 죽는다 극하니까 이 정몽준 장군이 딱 들고 있나 갖고 응? 이거 보세요 전 봉준 장군 봉봉 전봉준 피파 아니야? 전 봉준 장군 해야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 지난번에도 말이야 그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 그 이름을 몰라서 자시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 자식스가 그 자식이지? 채씨야? 에이. 우리나라는 어쩐지 핵사적이고 IA라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퀴즈는 나중에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민논객 특별히 만능 엔터테이너시죠. 예, 헌영 씨 나와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연예계에도 이런 그 괴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헌영이에요. 뭐 연예계 11월에 괴담이 많죠. 뭐 11월만 되면은 또 그런 사건 사고가 또 많아요. 뭐 이혼도 하고 결별 정민 씨요.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죄송해요. 거기 뭐 사망 또 약하다 잡혀가시는 분들도 어머 미안요. No problem.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7월까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집거에 들어간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엔 우유! 뭐야? 어차피 저기 필요도 없잖아! 저렇게 못됐어, 제가 참말로. 일 없어가지고 쉬면서 무슨 대충도냐. 니가 배터리야! 저렇게 못됐어. 그, 내처럼 절대 쉬지 말라고. 내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은퇴 같은 건 안 한다고. 예, 뭐 알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자, 일단은 뭐 잠깐 일어서셨는데 본인 의사나 좀 피력을 해주시죠. 네, 신화고시원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대입니다. 그 88만 원 세대, 예. 예? 청년 백수. 이젠 괴담을 넘어서 기정사실로 자리 잡았어요. 예. 예? 정말 우리 사회 이대로 가도 뭐 환율대란, 경제위기. 아유 이젠 담담해요 진짜 진짜 예? 예. 극하니까 자네가 취직을 못하는 기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200억 불 흑자가 나갖고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 내년에는 어쩌든지 적자 경제를 해갖고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이거 보세요 바뀌었어요. 200억 적자 내년에 흑자를 봐야죠. 그치. 예? 그렇지. 에이 그것도 모르고. 아 이게 그렇게 써있네. 내가 이 보고 읽었어야 했는데 애운다고 애운데 대갈비가 안 좋아요. 뭐야 대갈비가 방송에서 머리. 예. 저기 제가 그 잘 보이게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를 그 비서로 채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정말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 코끼리 업어서 재우라면 재우고요. 정말 그 벼락 치는 날 제가 피레침 들고 서 있으라면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발 취직 좀 시켜주세요. 예? 뭐야 여기 취직하러 왔어. 그 말이야 자네. 야! 자 시켜라. 진정하시죠. 예 진정하시죠. 그러면 자네 저기 옷에 말이야. 옷에 우리나라 이 애국 사람들 이 강간을 많이 온다고. 그 중국하고 일본에 강간 많이 온대. 강간 가이드 해봐라. 자신 있습니까? 강간 가이드. 예 자신 있습니다. 아니 강간 관광 가이드. 가봐. 그러니까 강간 잘하게 도와주는 강간 가이드 있잖아. 관광 가이드. 강간 가이드는 그 외무부에서 뽑나? 이거 보세요. 관광 가이드는 여행사에서 뽑지 외무부에서 왜 뽑지? 외무 엄마가. 왜? 외무? 뭐 외무부?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아유. 이봐요 좀 이상한 발언 좀 그만하시고. 자 마이크 뒤에 있는 저분한테 좀 넘겨드리자고요. 아까부터 네. 말 한마디도 없던데. 누구? 뒤에 어떤 분을? 아니 저기 농민 목장 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누가? 아니 리액션 토크 말이야. 누가 사람이 농민? 하는 것도 없이 돈 받아갈라 그래. 아니 뭐 누가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농민이 있어요. 시민 논객은 두 분만 모셨는데 헌영 씨하고 이 신회철 씨하고. 정말 가운데 저 사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 예 누가 아니,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 말해
내놔 내놔 내놔.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전설의 시대 녹화장은 옆 스튜디오인데요. 여기가 아니고 A 스튜디오 아니 B야 B. 아 죄송합니다. 진짜 두 개 해야 되나 몰라요. 미친 사람이 들어왔어. 토론 분위기가 도대체 왜 이래요? 응? 괴담만큼이나 쓸데없는 게 이 토론 분위기예요. 아우 짜증나. 저기 문제였어 저 참말로. 이상한 애들이 왔어. 아이고 참. 자자 이제 자자. 그러면 네. 자 자만 네. 빼고 우리 날 잡아서 언제 저기 단체로 강간이나 하자고. 관광 관광 단체로 강간하는 거. 단체 관광. 그러니까 떼로 가는 거. 떼로. 예 알겠습니다. 단체 관광 가는 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인터넷 의견 중에 이 영화배우 한석규 씨가 올려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죠. 이거 이거 이 여름철 극장가 온통 괴담 투성이야 이거. 그거 나라고 공포 영화 연기 못할 줄 알아? 나 잘해요. 근데 왜 나 캐스팅 안 해? 내가 보여줄까?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이런 파이널. 열심히 싸는 거야. 네 얼굴 보다가 파이널이 이게 뭡니까? 자 죄송합니다. 예 잠시 소란이 좀 있었네요. 예. 자, 그 밖에 다른 기타 의견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자,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박지혜 아나운서. 네, 인터넷에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쁜 여우님의 의견입니다. 1대1 대화, 오빠, 나 한가해요. 오늘 한 잔 어때? 라는 의견에 로그인하게 만드네 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의견입니다. 네 서산 왕자님의 의견입니다. 집에서 쉽게 돈 버는 법. 저도 처음엔 설마 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더군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백날 토론해봐야 입만 아픈 백날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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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굴 보다가 파이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거야? 웃음>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더부룩하고 어지러워서요. 아, 잠시만 기다리시면 선생님께서 진료해 주실 겁니다. 어, 저기 선생님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닥터 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예. 제가 요즘에 자고 나도 이렇게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렇거든요. 피곤하고 어지럽다. 어디 한번 볼게요. 이런 증상이 한 3주 정도 됐죠? 어?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 혹시 큰 병인가요? 1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임신 3주예요. 아, 무슨 남자가 임신을 해요? 안 했으면 다행이지. 당신 같은 딸랐으면 얼마나 슬플 뻔했어. 잘 된 거죠? 아, 농담하지 마시고 제대로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혈액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팔 내미시고요. 민 간호사.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찌르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뾰족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릴렉스. 릴렉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둥글글 만져야 좀 풀려요. 아, 죄송해요. 아유, 선생님! 릴렉스?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의사가 되신 거예요? 아 뾰족 공포증이 있으면은 이 바늘이나 이거 메스 같은 거 어떻게 다루세요? 나름 술이 있잖아. 민 간호사 뭐 하고 있어? 빨리 해줘요. 네 선생님. 윤명삼 씨.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예 제가 말이죠. 아 목이 계속 부어 있고 아 목도 따갑고 이거 언제 낫는 거죠 이거? 제가 볼 땐 목보단 얼굴이 더 부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 해보세요. 아. 네. 입냄새! 야! 시속 냄새! 아우, 진짜. 민간호사,
스케일링 준비해요. 예? 스케일링은 치과에 가서 해야죠. 우린 다 해요. 응? 아,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그리고 피부과에서 성형외과까지. 내가 다 해요. 우와, 성형도요? 그럼. 하얀 고탑에서 장준혁 의사가 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아, 그 드라마 김명민. 그렇지. 그 손 대역이 내가 한 것. 이 손이에요, 이 손. 응. 아, 일단 입에서 시체성 난 냄새가 난다는 건 장이 안 좋다는 거니까 한번 수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민 간호사 수술 준비해요. 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는데요.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요. 선생님,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최면요법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잠이 빠지듯이 최면에 빠져듭니다. 레드 선. 지금 당신 앞에 뭐가 보이나요? 산속을 걷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뭘 할 거죠? 막 도망가고 있어요. 앞에 절벽이 보여요. 절벽이.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당신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뛰어내리세요. 하나, 둘, 셋. 제가 갑자기 하늘을 날고 있어요? 날으세요. 하늘을 훨훨 날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선생님, 수술 준비 다 했습니다. 고! 끝났어요? 선생님. 아이 참, 선생님께서 저 쌍꺼풀 수술 해주셨잖아요. 근데 잠을 잘 때 눈이 안 감겨요. 눈이 좀 감기게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붓기가 아직 안 빠졌어요. 예, 붓기가 빠지려면 아직 한 달은 계셔야 돼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1년 동안 지금 눈을 뜨고 잤단 말이에요. 이게 수술 잘못한 거죠, 이거? 에? 아, 지금 쌍꺼풀 수술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 마음에 안 들죠. 저희 직원들도 사실 제가 다 만져준 얼굴이거든요. 참. 보셨지만 다들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민 간호사, 턱 좀 보여드려.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걸작이죠. 굉장히 만족하지? 만족합니다. 가끔 눈을 깜빡이긴 하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거 봐요. 저도 저한테 받고 싶어요. 이게 사람 얼굴이야, 뭐야 이게? 아니 일어났다. 수고하셨어요. 굉장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예. 예, 조금만 쉬시면 돼요. 여기 있던 가위 어디 갔지, 민 간호사? 네? 수술 때 종이인데 가위 안 보이던데. 선생님! 혹시 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야, 그 가위가 얼마짜린데? 이게 어쩌실 거예요, 이거?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눈이 감겨낸다고. 나부터 하자니까 나부터 해주세요. 나부터.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나부터. 진정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기영 환자분께는요. 예. 정 마음에 안 드시면은 눈에 맞도록 코 수술. 코 수술? 제가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공짜? 어디 가서 소문만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윤명삼 씨는 뱃속에 제 가위부터 꺼내고 얘기할게요. 응? 다시 한번 절개 들어갈게요. 누우세요. 선생님! 이 손님 의식이 없는데요? 이봐요! 이봐요! 다 비켜! 일어나서 충격기 빨리! 충격기! 고! 고! 민 간호사? 네? 튀어! 튀어! 야! 예. 저희가 좀 늦기는 해도 고시원비 내기는 내잖아요, 내기는. 맞아요. 방도 깨끗이 쓰고. 맞아요. 친구도 안 데려오고 속도 안 속이잖아요. 저는요, 방 더럽게 쓰고 친구들 왕창 데리고 와도 돈 잘 내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로 딱 붕어 유친이라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붕어 일주님 왔는지. 이렇게 중요할 때 꼭 전화가 와요. 에휴, 기분 잡쳐. 돈 들래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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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를 좀 해라. 아, 뭐예요? 시끄러워요. 전화 좀 받아요. 아유. 빚갚으란 전화예요. 아니, 그래도 내 전화 덕분에 이 집에서 끝낸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요, 진짜. 그건 그렇고, 전화벨 소리가 그게 뭐예요? 때리르릉, 때리르릉 아저씨도 아니고. 최신곡 다운로드 몰라요? 알죠. 아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거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요즘 뭐 음반 판매 안 되네 어쩌네 해도 벨소리 다운로드 받아서 엄청 돈 번대요. 맞아요. 그 저작권료니 뭐니 해서 작사 작곡만 잘해도 3대가 먹고 산다잖아요. 그러게. 그러고 다운 받아도 막 노래 뭐 별 내용도 없어요. 막 영어로 그냥 막 씨부리기만 해요. 그냥. 맞아 맞아. 아 맞다. 바로 그거예요! 뭐가요? 영어로 씨 부리는 거요? 예! 노래를 직접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가수한테 주면 예? 그 손담비, 소녀시대, 빅뱅 이런 친구들이 부르면 바로 뜰 거 아니에요? 에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 잘 만들면 부르죠. 안 부를 건 뭐 있어요. 일단 만들고 보자고요. 가만 있어봐. 안 부르면 어때? 잘 만들면 우리가 부르면 되지. 그게 다 돈인데 왜 나눠 먹어요? 그러게. 아, 그런데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 뜰까요? 아, 잘 만들면 뜬다니까요. 요즘 그 나오는 그 누구야, 언더그라운드 밴드 왜 요상한 여자들 나와서 춤추고 왜 있잖아요. 장기하와 얼굴들. 맞아 맞아. 예? 오. 그쪽도 이 가사가 공감이 되니까 바로 먹히잖아요. 와, 그럼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네요. 네. 가만있어봐. 우리도 여자 몇 명 부를까요? 내가 전화 한 통 하면은 이쁜 애들 그냥 오는데 진짜. 싫어요. 나눠 먹기 싫단 말이에요. 어차피 부모도 안 올 거잖아요. 맞아. 그냥 우리끼리 해요. 그나저나 우리 밴드 이름부터 정하죠. 뭔가 그 기억에 팡 남을 만한 걸로. 아, 제목부터 이 공감이 팍 가는 걸로. 응. 알았어. 공감이 팍 가는 거? 공감이 팍. 요즘 백수가 많고 우리도 백수니까 국내 최초 백수 밴드 한방 백수 어때요? 오! 그런데 뭐냐? 백수 탈출! 우와! 그거 좋다! 아 좋다! 야, 어떻게 이런 머리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야, 성호 씨, 요 머리통 가만히 보면 이거 캐릭터가 있어요. 이 빠박이. 어, 이거 잘하면 그 제2의 구준엽 탄생할 거 아니야? 아니, 성호 씨, 성호 씨, 절대로 머리 기르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기르고 싶어도 안 나니까. 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빨리 노래 만들어 가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들어봐요, 들어봐요, 들어봐요. 뭔데, 뭔데? 다 적었어, 내가. 제목, 자판기 커피. 자판기 커피는 150원, 비싼 건 300원, 더 비싼 건 500원. 돈을 넣었는데 컵이 안 나왔다. 이런 망할 놈의 자판기. 지금 일기 써요? 너무 망할 놈. 왜요? 이거 공감이 팍팍 가잖아요, 이거. 아, 제목부터 그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 싸구려 커피랑 비슷하잖아요. 아니 어때요? 내용이 완전 틀린데 이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뭔가 백수들의 그 애환과 이 페이소스가 묻어나는 뭐 그런 거. 이건 어때요? 뭐야? 오늘도 난 TV 보러 고속버스 터미널에 간다. 함께 TV를 보던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떠나고 덩그라니 나 홀로 남겨진 대합실. 내가 의자인지 의자가 나인지. 아, 차라리 의자였으면. 우와, 완전 감동이다. 진짜요? 내가 의자인지 의자가 나인지. 어, 괜찮은데요? 어, 제 건 어때요? 오늘도 할 일 없이 발 뒤꿈치 굳은살을 벗긴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데 발 뒤꿈치에 굳은살은 왜 생기는 걸까? 하얗게 쌓이는 굳은살. 어떤 바보 같은 놈은 오징어 채인 줄 알고 먹겠지? 뿜빠라 뿜빠 뿜빠. 나 내가 진짜 먹었잖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야,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사라 가슴에 팍팍 꽂히는데 이거. 네. 아니 뭐 작사 별거 아니네.
중엄에서 우러나오는 가사?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나를 보며 한숨 쉬네. 귀신은 뭐하냐 이런 놈 안 잡아가고 하루 종일 틀어박혀 방구석 벽지 샜네 14,500이게 꽃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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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의자지 의자가 더 아니지 내가 침대 침대 나이지 방구들이 방구들이 나이지 방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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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와 괜찮다 우와 이런 거면은 나 100개도 더 만들겠어요. 우와. 근데 우리가 가수인 걸 어떻게 알리죠? UCC가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그냥 취재 오고 섭외 막 들어오고. 우와. 그럼 빨리 찍죠 이거. 아,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이 밴드인데 그 뭐 기타나 이 드럼 같은 악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시 뭐 그런 거 칠 줄 알아요? 아니요. 아 그럼 칠 줄도 모르는데 뭐 하러 사요? 돈도 없는데. 난 피 입을 줄 알아요. 아 그런 거라면 난 캐스터넷츠 탬버린 이런 거 다 칠 줄 안다 뭐. 그거 괜찮다. 예? 우리가 컨셉이 백수니까 그런 컨셉 괜찮아요. 그러니까 심벌주 대신에 내비 뚜껑 예, 이런 거. 어 그럴까요? 오, 좋다. 어 그럼 그래. 우리 빨리 악기 챙겨서 동영상 찍으러 가요. 그럴까요? 아, 자 가요. 박수리 박수리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맞는데요? 예? 섭외요? 우리 동영상 올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예. 자, 저는 8시에 라이브 공연이요.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섭외 들어왔어. 이. 알았어 봐. 돈은 얼마나 준대요? 아 돈이 문제예요. 무조건 하고 봐야죠.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요. 난 노예 계약은 싫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첫 섭외 들어온 기념으로 화이팅 하자. 자, 하나, 둘, 화이팅! 자, 각자 악기 챙기고 빨리 출발. 잠깐만요. 저녁 8시라면서요. 지금 3시인데 벌써 나가요? 벌교란 말이에요. 아, 이거 걸어가려면 엊그저께는 출발했어야 되는데. 아,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도 차 안에 사요! 기차 타고 가요! 나 버스 타면 멀미한단 말이에요. 바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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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공연? 노래방에서 오브리 밴드하는 게 라이브 공연이에요? 누가 그런 줄 알았나요? 돈 벌었잖아요. 아줌마가 내 엉덩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만 이 쪼물딱 쪼물딱. 내 머리를 어떤 거야 이거 봐요. 이게 진짜 몰라 죽겠어요 아주 그냥. 참아요. 돈 벌었잖아요. 돈 벌기가 어디 쉬워요? 아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요? 어? 30만 원? 3천 원이요. 3천 원? 3천 원? 왕복 차비가 6만 원인데? 6만 원인데? 6만 3천 원. 20배 손해봤네? 명훈 씨. 왜요? 명훈 씨 아까 팁 받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아줌마가 명훈 씨 팬티 안에 팁 꽂아줬잖아요. 그 돈 왜요? 그거 내 거예요. 내가 정정당당히 엉덩이 이름 써서 번 내 돈. 내가 못 팔아서. 못 팔아서? 아니 팔아서? 나를 그래놓고. 뭐야 이게. 소은 씨. 이게 뭐야.
성실히 뒷받았죠. 아까 머릿속에 뽀뽀할 때마다 귀에 꽂아주는 거 다 봤어요. 대박.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넷. 에이씨, 나대지 마라. 에이,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 같이 나누게 해놓고. 또 왜 이렇게 너무 힘들다. 너무 너무. 아이고, 뭔 보리쌀에 이렇게 벌레가 잔뜩 하냐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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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이고, 치. 왜들이야? 아이고, 보게 치시오. 아이고, 징그러. 아이 참, 아 쥐 한두 번 봐. 쥐가 그 호두가루 떨고 우리야. 네? 아이 저기서 새끼를 깠는지 그냥 열댓 마리가 득식을 그리오. 그냥 이마냥 그냥 털도 안 난. 아이고 새끼지.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아 그럼 잡으면 되지. 그 뭐가 무섭다 그리야. 아이 그 다시 잡아줘요 그럼. 아이고 참나 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봤어 정말. 감옥은 당신은 정말 하이간이야 정말. 되게 순진한 척해요. 순진하게 아니. 정말. 에이 찌꺼리 말고 찌꺼리. 왜들이요? 왜요? 아이고 구댕이가 구댕이에 붙었다 떨어졌다. 아이 그러잖아. 뒷간에 구댕이 등을 대는 거 봤어? 어? 아이 더러워 죽겠어. 청소 좀 하던가. 아니 아니면 소독차에 좀 불러 있을 건데. 미개야 여기냐? 여기냐? 이때가 몰려 이때. 이때?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때요? 아빠, 얘네들 몸에 이가 아주 득실거려. 그리고 달룡이 우리 반 애들한테 이 다 옮겼어. 에? 들어. 참말이요? 내가 언제 이 다 옮겨? 주변에 눌러봐. 이들 시켜 어린이. 아빠, 난 깨끗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 없는 깨끗한 세상. 그래요. 우리 며느리한테 이 옮기면 안 되지. 알았지? 며느리한테 이 옮기면 확 방 빼버리니까. 이놈 시키 들어줄 사람이. 딱아 이놈 시키야. 이놈 시키 너. 오지 마 여기. 네. 아이고 하여간에 아이간 깨끗한 척은 혼자 하자 안 되니까 아주. 그게 말이야 이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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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래? 야 이거 얼마나 있는지 니원이. 아이고 신당해 아이고 신당해 아이고 신당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들어줘겠네. 아이고 빨리 더. 엄마. 왜? 벌써 20번째야. 나 머리가죽 다 벗겨질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씻어 써야지. 다 씻기로 와, 다 씻기. 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난 없을까? 아이고. 뭐가 없기는. 응? 자, 이리 와. 대, 머리 대. 하나, 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저기. 아이고. 이냥 수르든가 봐. 아주 그냥. 주인 닮아서 그냥 세상에 검은 콩만 하네. 검은 콩만이야. 아이고 아니 뭐니가 저놈 다 살쪄가지고 이도 살쪘어. 아이고 들어 죽겠어. 야 이놈들아 지금 씻고 댕겨. 아 들어 죽겠어 이놈들아 아주 그냥. 당신 일로 와봐요. 응? 왜 그래? 아니 당신도 한번 빈서 봐요. 나는 저기 맨날 머리 감잖아. 아이고 아이 한방에 같이 사니까 일이 옮을 수도 있어요. 빨리 와봐요. 내 별명이 열 먹어요. 일급수만 사는 거. 아이고 별.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더러워 죽겠어. 아이고 참. 뭘 또 하려 그래야. 발만 아프게. 자 이쪽으로 와봐요. 머리 대요. 이 뭐여? 이 눈 오는겨? 이게 우박이여? 뭐여? 완전히 풍뎅이여. 아이고. 아 엄마 눈이 막 따가워.
그래 이놈아, 아버지는 뭐야 저거 한 통 다 썼다 아주 그냥. 이거 자랑이요 자랑이요. 가자 미연아, 우리는 목장 가자. 깨끗하게 씻으래. 뭐요 이것이? 아유. 예? 아니 뭐다는 짓이요? 아 저기 우리 지금 이 때려잡아요 이. 으따 머릿속에 있는 이만 때려잡지 말고 가서 목장 가서 좀 닦어. 그래 니들도 좀 씻어. 내일 신체 검사도 하는데. 응? 니들 내일 신체 검사요? 아유 그러면 목욕을 희야 쓰겠네. 뭔 목욕이야? 지난번 얘들하고 다 같이 목욕했는데. 원래? 언제 목욕을 했시오? 응? 아 1월 1일 날 했잖아. 아 목욕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지 몇 번 하는 겨? 희야 죽겠네. 아이고 저 말 나온 김에 오늘 싹 다 목욕하자. 응? 아빠. 응. 혹시 쟤네랑 같은 목욕탕 가는 거 아니야? 어? 아유 싫어. 아유 더럽단 말이야. 야 이마 걱정 마. 우린 집에서 할 거야. 뭐시냐고? 어? 집에서 목욕을 한다고? 어? 누가 집에서 목욕하래? 예? 누가? 아니 저기 목욕탕 갈 돈이 어디 대요? 그러면 돈을 내야지. 어? 물값을 내야 목욕을 하지. 아유 참 더럽게 그 물 누가 많이 쓰... 물 조금만 쓰면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요? 그럼 좀만 써. 계량기 확인하려니까. 아빠, 근데 이거 또 빨래 또 갖고 가? 그냥 빨래하다 걸렸잖아.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망을 잘 봐, 이놈의 새끼야. 지난번에 빌려치라고 그냥 쫓겨났어. 알았어, 망 쓸게, 아빠. 가자. 조금만 써. 아이고, 물 얻고서 아니냐. 참말로 짠들이 짠들이. 유세 또래 유세 아니냐. 아이고. 뿌려. 아이씨, 아이 창피해. 누가 보면 어떡해 이거. 몰라 나는. 자, 달건이 이 정도면 될 거. 아이고 힘들어. 자, 다음 놈 들어. 다음. 아 이놈 밀다가 그냥 아주 초지금 되겠다 너 아주 그냥. 몇 번 나가는 거냐 이게. 그래도 뭐한테 밀자 이놈아. 가자 가자. 아우 이 집에 이 있나봐. 아우 그냥 좀 근질 죽겠어요 여기. 아 여기 무슨 이야? 어, 네 몸에 때가 많아서 그러지. 어머 옆집 귀염둥이들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우리 귀염둥이들 반스만 입었네. 남자는 남자야. 아유 귀여워라. 건들지 마시죠. 뚜껑 열리기 전에. 아유 무슨 애가 농담을 이렇게. 근데 니들 왜 그러고 있어? 목욕했어? 네. 그래? 우리도 지금 막 목욕 가려고 했는데. 어? 지금 목욕 가요? 누나 그럼 나도 데려가요. 나도 같이 가. 같이 가서 목욕해. 얘, 넌 너무 커서 안 돼 얘. 아, 나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따라가도 돼요. 같이 목욕해요. 누나 같이 가요. 나도 데려가요. 그럼 누나 등 밀어주면 데리고 가지. 저 실은 1년 꼬라서 중학생이거든요. 응? 중학생한테 맞아 봤어요? 야 지금 얘 도전하는 눈빛 봤냐? 어? 야, 내 가만 안 둘 거야, 저거!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야, 내 저거 가만 안 둬!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어쨌든 얘들아, 목욕 잘해! 야, 안녕, 누나! 아이고, 야, 이놈아! 아이고, 나! 아버지 너 때문에 아주 뒤집었다, 아주 그냥! 아이고, 팔 아파! 아, 다! 한 명이 들어와! 나! 아이고, 아빠! 아빠, 아빠! 좋아, 맞아! 아이고, 좋네! 아니 뭐야 이제 싫어 안 씻을래. 아이씨 아 왜 안 씻어 이놈아. 아 싫어 이렇게 더러운 물에 어떻게 씻어. 아 이놈아 이게 뭐가 더러워 이놈아. 이게 저기 나랑 니 형하고 달근이하고 세 명밖에 안 씻었어. 아직 세 명도 더 씻을 수 있어. 아 싫어 안 씻을 거야. 아 이놈아 씻지 이렇게 안 씻어. 아 이놈 뭐게 지금. 아이고 시끄러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 글쎄 이놈이 이물 더럽다고 안 씻는다잖아. 이물이 아까운데 어떡할게요. 버리기도 아까운데. 응. 그래요. 당신에도 씻을게요? 아야 난 되시오. 나는 씻으시오. 아니 한 번 더 씻어.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아, 되시오. 다 씻어줄게. 아, 되시오. 아니 다 씻어줄게. 아유 됐다.
나 싫었다니까. 아이고 다 깼다. 아이고, 아이 초저녁부터 뭔 잠들이랴. 아이고 허기사 목욕했으니 개운 들어갔지. 아이고, 아유 근데 이놈은 아직도 이렇게 꼬질꼬질이야. 목욕했는데도. 아이고 때밀리는 거 봐. 아이고 물이 모자라겠군 이게. 아이고 들어 죽겠네. 아이씨, 에이 다음에 씻겨야지 뭐. 아이고 얼른 내 정신 좀 봐. 이거 얼른 갖다 줘야지. 저기 달근 아버지, 달근 아버지. 자, 나 이거 좀 갖다 주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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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아이고 얼른 갖다 주라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구야? 어찌됐냐? 아유, 아유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겨? 잔뜩 하냐, 이렇게 잔뜩이야, 그냥. 아이고, 이거. 이게 말 마, 저. 모기가 이거 한두 마리 하려, 이게. 그냥 아주 도감 놈들네. 아씨. 아씨. 야 누나 모기는 잔디야. 모기는 얘는가. 자이 놈들 참 모기. 아이고 뭔 일이야? 왜? 아 병원이 있어? 있네. 네. 아 무슨 일이래요? 나도 들어가도 돼? 들어오시죠. 어 그래요. 아니 근데. 아, 뭔 일이요? 아이, 무자자유! 모기 좀아유! 뭔 일이요? 아이, 모기가 잔뜩이요, 잔뜩! 그래요. 말 잘했네. 아, 그, 우리 집에 모기, 파리, 구데기 왜 이렇게 많어? 더러워 죽었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소독차 좀 부르려고 하는데 돈 좀 내야 쓰겠어. 예? 아이, 그거는 저기 주인집에서 알아서 해야지. 아니, 새들어 사는 사람이 뭔 돈을 낸대, 이거 참 별다 봐. 그 돈, 내. 아니, 왜 누구나? 이게 아주 큰 놈이 이거 물리면 절단 난다 이게. 가 움직이면 움직여 가만. 여기 있어? 가만 있어. 여기 있어? 아! 아유 이거. 열이 나왔다 이거. 가만있어. 욕 갔네. 가만있어 봐요. 어? 아니 가만있어 봐요. 왜? 이렇게 봐요. 저기 모기가 여기 있는 거 가만있어 봐요. 으이! 어? 여기 또 있지요? 여기 저기. 아, 여기 또 있구나. 어, 여기 있네. 그렇겠네. 아이고. 아니 근데 한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어? 그게요. 저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가 왔대잖아. 엘니뇨. 예? 엘니뇨? 아니 지금 20세기인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근데 말이요. 아이고. 이 모기 때문에 어떡한데요? 예? 아유, 그나저나 큰일. 뭐, 그래도 저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요? 예. 예. 빨리, 그리로 가자니요? 잡아요! 잡아요! 빨리, 언니 잡아요! 걱정하지 마. 아이고, 이렇게 큰일 놓치면 어떡해요? 아이고, 진짜!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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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호랑이가 왜 이렇게 안 끊어지냐? 아 끊었다. 아유 끊었다. 끊었다. 아이 난 저기 지 무서워 죽겠다니까. 아이 근데 당신 저기 임신한 거 맞아? 응? 저기 애 갖고 쥐 잡는 여자는 세상 천지에 당신밖에 없을 거요.
아 그럼 어떡해요. 애들 학교에서 이거 한 사람당 다섯 개씩 저 끊어오라 하는데 그럼 앉아. 앉아니까 이게. 하지 말니까 이게. 어, 니들 학교 다녀야 쓴다. 원래? 아니 왜 이렇게 죽상해요? 오늘 학교에서 신체 검사했는데 애들이 더럽다고 놀렸어. 나도. 그리고 선생님이 더럽다고 도장까지 찍어줬어. 응? 나도. 대검? 아, 이제 학교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근데 어떻게 달신 도장이 안 찍혔네? 그러게 말이야. 이거 제일 깨끗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봐봐. 뭐야? 이거 저 돼지 1등급에 찍어준 거 아니야? 어? 너 어디 도서장 갔다 왔냐? 어?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어? 소독사 소리다! 소독사 소리다! 소독사? 그럴 테니까 역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를 버리진 않네요. 일로 소독장 막 일로 들어와. 여기 화장실 좀 해줘. 이놈의 새끼들아, 이게 어떤 약인데 이게 소독약이 이것이. 저기 수족가 저기 모기가 많은 게 저희들 좀 해줘요. 모기들 많은 게. 네, 그렇지. 이렇게 좀 이게 이것이. 그렇지. 네, 그렇지. 깨끗하게. 아, 이쪽도. 집 좀 깨끗하게 해줘야 해. 깨끗해. 배우니 배우니 아니야. 소독 차례. 그래야. 아, 너 뭐 학교에 뭐 별일 없었냐? 아, 오늘 학교에서.
요즘 귀신들 뭐더냐? 저런 여자 안 잡아가고. 귀신도 사람 가리나 봐요? 그래? 아프다. 씨. 아유, 왜 빨개? 완전 빨개. 아프다. 왜 이렇게 빨갛지? 근지러워. 아, 너도 근지럽냐? 응. 아빠도 근지러워 죽겠다. 진짜? 응? 아, 여기 등지 긁어 봐라. 등지. 아이 손바닥 말고 손톱으로 박박 긁으라고. 아, 근지러워. 그래. 아이 여 밑에 옆 밑에도. 빡빡 좀 긁어봐. 그래 시원하게. 그렇지. 아, 좋다. 아, 좋다. 아, 왜 이렇게 근지럽냐, 근데? 응? 우리 싹 다 씻었는지. 아, 그래요? 우리 목간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근지럽냐? 아, 몰라, 아빠. 응? 아이씨. 응? 아, 빡빡 좀 긁어봐. 야, 이걸 이걸로 빡빡 긁어. 이게 그래, 으쌰다. 으쌰다. 원래? 이거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참말이야? 그래요! 응? 아, 이렇게 빚는데도 안 나오잖요! 별일이네! 야, 니들 좀 가봐야! 그래요. 어? 원래? 안 나온다! 없어! 안 나온다! 어? 아이고, 싹 없어졌대야! 아이고, 세상에! 없다야, 누나! 아이고, 세상에! 역시 말이요! 역시 소독차요! 소독차 그냥 소독하면 쫙 가니까 그냥 이들이 그냥 절자당겨! 아이고 그렇게 미워! 아이고 세상에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그냥 몸뚱아리 안 긁으면서 편히 자겠네요! 그냥